어떡해요. 마이더스 호텔 가기 전에 청평 쌀국수에 들렸어요. 쌀국수 두 그릇을 시키면 반새우가 무료로 나옵니다. 어, 크다. 3개다. 이 큰 게 무료라니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유피스 TC 빨대컵을 쓰고 있어요. 기존 유피스 빨대컵과는 다르게 예쁜 그림이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유아동부 타티네 쇼콜라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프랑스 감성이 느껴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이더스 호텔에 왔습니다. 트니 어드벤처 패키지로 디럭스 헐리우드 방이에요. 정말 침대가 넓죠? 네 식구가 자야 해서 일부러 큰 침대가 있는 방을 예약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림 같네요. 여기 미니바는 무료라고 하네요. 우와, 맛있겠다. 아가가 뭐 하나 했더니 지금 여기서 물 틀어달라고. 화장실도 널찍하니 깔끔했어요. 키즈 프렌들리 호텔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여기는 게임존인데요. 엄청 재밌는 탈게 많네요. 타고 싶어요? 네. 어떡해요. 현금을 안 가지고 왔어. 우리 애기를 태워줄 거 많은데. 물 마셔요. 첫째가 태워달라고 온몸으로 표현하네요. 유피스 빨대컵은 내열 내구성이 최고인 PPSU 소재예요. 다행히 뒤늦게 찾아보니 현금이 있어서 아이들을 태워줄 수 있게 됐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은 마이더스 호텔에 있는 디오니소스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예은이는 유피스 숟가락으로 먹었답니다. LA 갈비구이와 시골 된장찌개, 모짜렐라 치즈와 등심 돈가스를 얹은 안심 오므라이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트니 어드벤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하은이를 한번 체험시키려고 하거든요. 잠깐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셔야겠죠? 가볍고 손잡이가 편해서 빨대컵이 서투른 아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맛있는 초식 먹고 있습니다. 하은이 맛있나요? 네. 맛있는 거 담아 오셨나요? 네. 캡이 Y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막 물이 넘어오지 않고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빨대가 Y자 컷이라서 이렇게 막 흔들어도 역류하지가 않아요. 아이가 막 이렇게 먹다가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와, 잘 퍼왔다. 와, 맛있겠다. 이거 막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른 곳에서 산 물병은 이게 분리가 다 돼가지고 불편했거든요. 손잡이랑 이 위에 먹는 부분이. 그래서 맨날 끼우는 게 힘들었는데 이거는 다 일체형이 돼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잠가주면 되니까 되게 편하고 세척도 편해요. B&B 비건 젖병 식기 세정제로 바꿔볼게요. 공면으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잔여물이 남김없이 세정이 돼요.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보트 2인 쿠폰이 있었어요. 저희가 탈 보트.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보트도 완전 럭셔리 보트고 풍경이 정말 멋졌어요. 꼭 타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와,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궁금하네. 저도 아이랑 같이 만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하은이랑 열심히 블록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 여기는 물놀이터인데요. 지금 저희는 좀 추워서 안 했지만 여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 친화적인 호텔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작새 등의 동물원, 미니 동물원이 있네요. 자동차 모형만으로도 재밌게 노는 아이들.
스위스 전통 치즈 퐁듀를 먹으러 가평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스위스 전통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치즈를 가는 중이에요. 다 간 치즈를 가열된 치즈 퐁듀 그릇에 넣어줍니다. 됐다. 그 다음엔 마구마구 섞어줍니다. 잘 늘어나네요. 또 전분을 넣고 마구 섞어줍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치즈에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 세팅이 정말 훌륭하죠? 너무너무 맛있고 아이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피아노를 뽐내는 하은인데요.